출사표를 확인해봤습니다. V리그 우승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2020년경 2번 미들블로커 양효진, 3번 아프번 윙스파이커 유서연, 6번 미들블로커 김유희, 정유현 심판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결승전 경기 1세트로 들어갑니다. 1번 서버 안혜진, 1번 깊숙하게 보십니다. 어렵게 잡았습니다. 양효진. 정유현 선수가 오늘 경기에도 투입 가능한 상황입니다. 왼쪽. 블로킹 커버. 김동윤 선수. 마이크 파이 직선. 선수입니다. 서브. 5번 자리 길게 들어갑니다. 김다희 짧게. 29회 공격 원핸드 수비. 한수진 왼쪽으로 줍니다. 오픈 스파이크. 김현경 잡습니다. 왼쪽으로. 대건팽 대각으로 돌립니다. 황민경 완전히 뺏겼습니다. 5대8 서점차. 들어서도 서브 부분에서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다희 뒤로 줍니다. 대거팬 고칩니다. 정지로. 지금 인공간에 떨어집니다. 19-19 동점. 김다희 중앙 홈 공격 고칩니다. 정지로. 정지로 선수의 2연속 득점이 4. 안혜진의 서브. 서브 길어집니다. 서브 범주 실로 2세트 들어갑니다. 1번 서브 김다희. 안혜진 왼쪽 줍니다. 고지 때리면서 사이드라인 예. 지스 같은 팀이 좀 아쉽네요. 그렇군요. 다리에서 왼쪽으로 줍니다. 리시브 후 공격 직선. 김다희 낮고 빠르게 안혜지 외곽에 유서영 블루킹 없이 네트 밟고 들어갑니다. 자 이동 강소휘 6번 자리 정확하게 세터에게 배달이 됐고 이동 공격입니다. 이다현 자 지금은 이다현의 선택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안혜지에서 고인님이 받았고 왼쪽으로 황민경 자 최대한으로 높은 지점을 정확하시는데요. 차를 수확했습니다. 9-12 서점차 한수재 서브 김다희 왼손으로 좋은 서브 고인님의 서브 한수에 가봤습니다. 한수재 위로 그리고 한수재 오늘 한수재 오늘 2득점차 현재 서브 김다희 정면 승부를 했죠. 볼이 짧았기 때문에 틀어 때리지 못하니까 양해를 좀 그렇죠. 같이 있으면 되거든요. 예. 그래야 몸이 너무 고칩니다. 서베이스 정지훈입니다. 아, 정지훈 선수가 오늘 결승전 경기에서 양효진의 서브 내심과 계속 불안한 체스칼 헥스 어렵게 넘깁니다. 차스몰 현대 김다희 이동 공격 여기 있습니다. 이다현 지훈의 서브 1번 자리 왼쪽으로 퀵업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정지 기술적인 측면보다는요. 그렇죠. 예. 짧게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홍민지가 때립니다. 칩니다. 홍민지. 7-10을 노리고 있는 현대건설. 서브 휘어져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오픈스 파이크. 갑니다. 정지 자, 뭐 그냥 때문에 양효진 많이 저 기술을 100% 소화한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올려주는 김현경. 이나영 뒤로 공이 뒤로 빠집니다. 하지만 직선 쪽에 받아냈고 최현재 오픈 스파이크 디그 김현경 다음 연결 대각 단계로 없습니다. 오지영 잡습니다. 점투 스웨이죠. 강소희 오버패스 다음 연결 되지 않았습니다. 12-14 최현재 수업 김현경 이나영 시간차 자 지금은 양유진과 양효진의 서브 조금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게 되었습니다. 강소희
들어섭니다. 불안했고 왼쪽으로 줍니다. 유서연 원핸드 수비 성공. 이 볼을 후위 연타로 갑니다. 중간에 차단 김지원. 유서연의 강타 득점. 자, 컨트롤하면서 유서연 선수가 볼 처리를 잘했고요. 네. 근데 저렇게 안고 떨어집니다. 예. 이다람 선수의 팔과 네트 사이 공간이 있었고 이번에 공격수의 아쉬움을 덜어내는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고일림의 서브 오지영 약간 불안했고요. 킥오프 받쳐주는 김현경. 김다현은 왼쪽으로 강인경 홈칩니다. 21대21 동점. 장소희 선수가 도움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장소희 레시브 22회 공격 던집니다. 플러 터치 강소희 양효진 유선 불안합니다. 왼쪽 강소희 들었습니다. 제스칼텍스의 세트포인트 김다희 퀵오프 터치 승부를 뒤로 갑니다. 깔끔한 김다희의 서브 좀 더 짧게 우지영이 커버를 해줍니다. 뒤로 김지은의 강타 다이렉트. 우승을 호락호락하게 내주는 챔피언인 제스칼텍스 문지은의 서브 25대25 김다희 퀵오프 고자를 던지진 않는데요. 그 타이밍은 또 다른